오케이. 처음부터 바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프레이저고요. In no time인데 무슨 뜻일까? 들어가 봅니다. 일단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아이가 해머링을 하다가 그저저 망치로 못을 박다가 네일 하다가 그걸 갖다 잘못 박았어. 그래갖고 손을 꽝찐 다음에 막 아파하니까 Don't worry about it, honey. Don't worry about it, honey. 바로 이게 이제 선생님의 자격인 거죠. 걱정하지 마라, 얘야. Don't worry about it, honey. Just run along to the nurse's office. Just run along to the nurse's office. Alright, just run along. Run along. 아주 쉬운 단어 두 개잖아, 그지? 동사는 뭐예요? Run, R-U-N. 그 다음 단어는 along, A-L-O-N-G. 근데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도 읽을 때도 쓸 때도 잘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데도 잘안 되는 거야. Run along. Run along. 어서 달려가라 그러는 거죠. Just run along. Alright. Don't worry about it, honey. Just run along to the nurse's office. To the nurse's office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run to the 요것만 쓴다고 그것만 써도 뜻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run along, along이 들어가면서 안 들려 버릇하는 거죠.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run along to the nurse's office. Alright. 그런다고 run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Don't worry about it, honey. Just run along to the nurse's office. I'm sure you'll be fine. I'm sure you'll be fine. 괜찮을 거다. They'll have you back here in no time. They'll have you back here in no time. 바로 오늘의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They'll have you back here. 여기서 they는 일반적인 주어로서 그 nurse's office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될수 있는데, they'll have you back here. 그러면 여기로 너를 다시 보내줄 거야. They'll have you back here in no time. In no time. 전사 in. 그 다음에 no. 하나 더. time. T-I-M-E 하고 단어 세 개가 금덩어리죠, 오늘의. In no time. 결국 어떻게 보내줄 거란 소리예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단어 하나로 하면 뭐란 소리가 되겠어? 또 immediately가 되는 거고요. Right, soon, 금방 보내줄 것이다. They'll have you back here in no time. In no time. 요 억양도 꼭 기억해놔. I am so sick of being positive.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있는 프레이저를 보면서는요. I am so sick of. I'm so sick of. 일단은 여기까지가 한 단어처럼 돼야 돼. I'm so. so는 강조하느라고 들어간 거고요. sick, S-I-C-K에다가 전사 of까지 씁니다. I'm so sick of. I'm 그럼 뭐예요? sick of. Alright, of이 아니고, alright, sick of. 전사 of예요. 거기까지 발음이 강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아주 지겨워, 지긋지긋해. I'm so sick of. 그런 다음에 동명사. so sick of being positive. being positive, being positive. being B-E-I-N-G. 그 다음에 뭐 쓰고? Positive. P-O-S-I-T-I-V-E.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이유는요. 지금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실수해도 괜찮아. 아이들이 다쳐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항상 positive한 attitude를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속으로는 안 괜찮죠. Right?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딱 돌아보면서 I'm so sick of being positive. 이렇게 positive하게 그런 거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그냥. I am so sick of being positive. Yes, but you see, you don't understand. You see, you don't understand. 그러면서 지금 저 소품이라고 그러죠. 소품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plot. Alright, spelling은요, P-L-O-T. 그 무대 위에, 스테이지 위에 지금 plot으로 놓여 있는 의자가 저기 armchair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알아도 lazy boy. Alright, retainer라고도 얘기합니다. Alright. recliner, 미안해, recliner. 스펠링은요, R-E-C-L-I-N-E-R. recliner라고도 하고, armchair라고도 하고, 또는 lazy boy. 그건 상품 이름이었어. 근데 너무나 그 상품 이름이 잘 지은 거예요. 레이지한 보이들이 저기에 주로 지금 앉아서 놀거든요. 아빠, 전형적인 stereotype father figure. 어떤지 알아? 월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요, 맥주를 한 손에, 리모컨을 한 손에, 그리고 배 위에는 팝콘 봉지 하나, 팝콘을 보울에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자기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 넣어갖고 할수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이 보울을 하나 해가지고 배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 앉아서 다리가 저기 올라오거든. 그럼 다리를 쭉 올리고서 먼데이 나잇 풋볼 보는 게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미국 아이들이 그리는. 네, 그래갖고 레이지 보이라는 이름도 참잘 어울려요. 레이지 보이. 그게 우리 지금 이 프레이저의 아버지인 마틴 크레인이라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자야. 저럴 때그 의자의 값어치 같은 거는 무슨 value라고 그래? 이런 단어들도 이제 알아놔? sentimental value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스펠링은요, sentimental. 아주 소중한 값어치 있는 그런 것들. 그럴 때는 어떤 돈으로 값어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럴 땐 sentimental value라고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물려준 게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두 가지를 한 가지도 없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구두가 있는데 있었어.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면도기를 아버님이 그 위암 걸리셔갖고 누워 계실 때 자꾸 수염이 나니까 보기 싫어갖고 내가 사드린 거거든.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남겨주시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갖고 지금 내가 쓰는 건데 남겨주신 건 아니죠. 네. 어쨌든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건데 그런 거 이런 걸 갖다 볼 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쓰시던 게 기억이 나잖아. 그런 거 값어치를 갖다 뭐라 그래? Sentimental value라고 얘기한다. 그거 가져가. Yes, but you see, you don't understand. This chair belongs to my father. This chair belongs to my father.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sentimental value인지를. 내가 여기서 TV보다 잠들면 니네 엄마가 돌아가신 너희 엄마가 나를 갖다 깨워서 데리고 갔던 게 기억이 나고, 네가 어렸을 때 여기서 재우던 게 기억이 나고, 아폴로 11호 올라가는 걸이 체어에 앉아서 봤고, 그런 센티멘털 밸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아빠 의자란 말이에요. This chair belongs to my father and I must return it to him. I must return it to him.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하는 거였어. This chair belongs to my father and I must return it to him. 됐어요? 네, 그래갖고 참 재밌었던 에피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책으로 들어가서요. On the dot. 아, 우리 왜 정확하게 정시에 얘기할 때 했던 거다, 그죠? O'clock. Sharp. 그거 말고도 on the dot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책에 또 있었네요. 네, 바로 그 밑에 걸로 넘어가자. On the double. 요거에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 워커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워커힐에서 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로 안주로 미국 아이가 딱 와가지고 바에서 햄버거를 달라고 그런 다음에 언더 더블 그랬을 때 들어가갖고 두 개를 해서 가지고 나간 거죠. 그랬더니 미국 애가 왜두 개를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you said double 그래갖고 미국 애막 뒤집어지고 예, 갖고 설명을 막 해줬대요. 이걸 수업 시간에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걸 듣더니 선생님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막 그러는데 나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언더 더블. 그거는 빨리라는 소리지 절대 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그 군대 용어에서 나왔어.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잖아 애들이. 근데 그걸 갖다 더블로 걸으라는 소리여서 빨리라는 소리를 군인 용어에서 언더더버 그러면 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언더더버 거기에서 보면은 hurry up 그리고 step chop chop 아 그리고 여기는 없네. 허바허바도 적어 놓으세요. 허바허바 스펠링은요, HUBBA 띄고 HUBBA 같은 것도 서둘러 이럴 때 쓰는 미국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 여기 또안 나왔는데, 스케라러.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스케라러. 스펠링은요, SKEDADDLE도 단어는 하나지만 일종의 표현이에요. 그것도요. 스케라러. 갖고 서둘러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stat, 요거는 조금 표시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나오는 슬랭어다. 의학 슬랭이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야. 맨 밑에 stat이라고 적혀 있지? Hurry up 다음에. Hurry up 다음에 안 적혀 있어 아무것도? 거기서 저거 하면서 뺐나 보다 내가 그럼. 내가 뺐나 봐. stat 같은 것도 적어 놓는다 그러면. STAT라는 단어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 서둘러 이럴 때또 쓰는 단어긴 합니다. 네, 그런 거 따로 놓고요. 그 다음 거, Thank you for coming on such short notice. 시작. 미국 드라마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자주 나와요. 이거는요. 지금은 엑스파일에서 나오는데 엑스파일뿐만이 아니라 뭐 CSI라든가 모든 드라마 시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갖다 한 단어로 외워버리자. 지금 이 순간에 Thank you for coming on such short notice. 시작. 약간 서치를 빼버려도 상관없고요. Thank you for coming on short notice. 서치는 강조한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짧게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X파일에서 Agent Scully. Agent Scully, Dana Scully라는 친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Agent Scully, thank you for coming on. Thank you for coming on. Thank you for coming on. 그다음에 뭐 나오겠어? Agent Scully, thank you for coming on such short notice. Such short notice 이렇게요. 갖고 지금 에이전 스칼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질이나 음질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거거든요. 엑스파일 초창기 거야. 그래갖고 화질도 음질도 다안 좋죠? 네, 그대로 영어는 좋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세요. 블랭크로 돼 있어. Thank you for coming on such short notice를 다시 한번 입으로 하면서 시작. 네, 그래갖고 이렇게 노티스를 짧게 했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gent Scully, thank you for coming on such short notice, please.
We see you've been with us. We see you've been with us. 이런데도 영어 이상해요.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걸 갖다 읽는 사람들 있잖아. 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읽는 사람들 있거든. 그 읽을 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야. We see you've been with us인데 이게 지금 구어체로 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We see.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You've been with us. 당신 서류를 지금 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알았는데 너 우리 이 FBI에서 근무했구나. We see you've been with us just over 2 years. Just over 2 years. 2년이 넘게 우리 FBI에서 근무를 해서. We see you've been with us just over 2 years. Yes, sir. Yes, sir. 그러면서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그래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I want to distinguish myself from the other medical doctors. 이러면서 FBI 요원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배웠던 한 친구가 그대로 그 문장을 가지고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 할 때 인터뷰 가갖고 바로 붙어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4개월밖에 안 다닌 놈이에요. 그 놈은 4개월 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이런 거 쓰세요 저런 거 쓰세요 했던 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달달달달 외워갖고 그것만 써서 들어간 거야. 2년밖에 안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바깥에서 보기엔 우와 막 이러지고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특히 돈 제일 많이 주는 거고 혜택이 제일 많은 그 에어라인이거든. 그래서 거의 모든 플라이트 어텐던트의 꿈인데 그 직업은 제 딸이면 저는 안 시켜요. 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있어봤기 때문에 제 딸이면 저는 안 시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도 친해졌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한 2년인가 2년 반 만에 그만두고 나와갖고 지금은 아마 파이낸셜 쪽에 컨설팅 쪽으로 할 거예요 아마. 오케이? Anyway 지나갑니다. At an ungodly hour.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금덩어리로 한 단어 표시해라 그러면 뭐겠어? ungodly라는 단어죠. Right, godly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야. 근데 ungodly 그러면은 아주 사악하고 못된 거예요. Right, 그 evil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 그지? 그래서 at an ungodly hour 그러면 너무 어이없는 시간, 말도 안 되는 늦은 시간 막 이럴 때요. Right?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서 3시 반까지 와 새벽 막 이러는 거죠. at an ungodly hour가 되는 거야 그게. round the clock. 아 이게 우리 여기에도 나오는구나. 아이고 얼마 전에 우리 저거 리딩 클래스에서도 이거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Round the clock. Around the clock이라고 하고 A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24시간이 되는 거야. 우리 12시간만 해도 한 바퀴 돌잖아. 근데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24시간을 얘기할 때 Round the clock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알아놓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벌써 있네. 24/7. 거기 설명에 있는데요. 24 slash 그리고 7을 쓰면 24/7이라고 하고 한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고 일주일에 7일. 그래갖고 24/7 하면 늘 붙어 다닌다라는 의미죠.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Sooner than later. Alright,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라고 하는 표현이 Prison Break에서 나옵니다. How are your contacts in chemical lockup? How are your contacts in chemical lockup? How are your contacts? How are your contacts? 갖고 너랑 컨택트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How are your contacts in chemical lockup? In chemical lockup. Chemical. Chemical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는 lockup. 잠겨진 어떤 방을 얘기하는가 봐. 그 chemical lockup에 있는 connects는 어떤 사람들이야? 친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How are your contacts in chemical lockup? Depends. Who's asking? 좋았어요.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다시 한번 또 흉내내세요. 안 들려요.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제발. Right, 그 ugly face예요 그거는요. 그냥 따라하는 거야. How are your contacts in chemical lockup? Depends who's asking. Depends who's ask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저랑 같이요. Depends. Who's asking. 어떤 놈이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Right, 자기랑 친한 놈이 물어보면 아, 잘 알아서 해주는 커넥션을 연결해주면 되고 별 볼 일 없는 놈이면 은 알지? Alright, depends on. Who's asking? Depends who's asking. I need a bottle of drain line root control. 시작. 알지? I need a bottle of. I need a bottle of. I need a bottle of. 내가 병이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들어있는 병 얘기하는 거겠죠. Chemical lockup 얘기할 때는 벌써 거기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필요한 게 있는 거야. I need a bottle of. All right. Well, I need a bottle of drain line root control. 잘해 줬어요. 너무 잘해 주네, 역시. Drain line root control. 그게 어려운 게 drain 할 때 알 발음에다가 line 할 때 l 발음에다 다시 root 하고 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한 거야. Drain line root control. Drain. D R A I N.
그 다음 단어 line, L-I-N-E 다시 root, R-O-O-T, R이 또 나온다고. 그 다음 하나 더 control까지요. 잘했어요. 거기까지요. 합니다. drain line, root control. Alright, 그게 drain line이라는 게 뭐야? 안 돼? root은 뭐야? root 뿌리. Alright, thank you very much. 지금 뿌리 얘기해 주신 분 너무 고마워요. 나머지 대답 없는 분들, 나도 뿌리는 알고 있었어 하시면서 입을 안 여신 분들,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뿌리. 컨트롤은 달지.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달란 소리야. 근데 어떤 약이겠죠? 그 약 한 병을 뿌리면은 그 드레인 라인이 깨끗해 가지고 루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야. 드레인 라인. 드레인 라인이 뭔데? 드레인이 뭐예요? 빗물 빠지는 통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그 천마 저기 서마에서 바로 물 떨어지면은 그냥 지저분해지잖아, 집 앞이. 그래갖고 처마에서 그러니까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려갖고 이렇게 지붕에서 물 뽑아내리는 거 있지? 그걸 갖다 드레인 라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루시 안 자라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드레인 라인 루트 컨트롤. 그거 한 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I need a bottle of drain line root control sooner than later. Sooner than later.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Sooner than later. Sooner than later. S-O-O-N-E-R. 그 다음에 뭐 써? Then, T-H-A-N. 하나 더. Later. 이런 거 쓰고요. Sooner than later. Right.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는 거죠. 결국 빠른 빠를수록 좋다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때 sooner than later 같은 표현도 물론 알아놓으면 좋은데 우리는 ASAP. 이런 걸 앞으로 많이 들을 거라는 소리죠. ASAP는 뭐예요? 약자겠어?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걸 아예 이렇게 줄여서 ASAP라고 많이 팩스에다가 이메일에다가 많이 씁니다. I need a bottle of drain line root control sooner than later. You got weeds growing in your cell. You got weeds growing in your cell. You got weeds. 잡초죠? You got weeds growing in your cell. 야, 네 셀에서 지금 셀이 그 얘 깜빵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빵에서 지금 셀에서 위즈가 자라냐? 그러니까 그거 뿌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Yeah, weeds growing in your cell. Just one. Just one. Alright, weeds는 아니고 그냥 weed이야. 잡초 하나 있어. Just one. 그래서 저놈 그 독극물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얘가 필요했던 거는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탈출할 때 필요하는 그걸 뿌려놔야지만 거기 위즈가 안 생기니까 그래갖고 지금 얘기한 거였어요. 탈출 그 통로에다가 뿌려놓으려고. Just one. 얘가 누구냐면 Haywire. Alright, 스펠링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H-A-Y W-I-R-E 명사예요. 미친 놈이에요. Alright, Wacko. W-A-C-K-O입니다. 근데 Haywire는 약간 좀 그 외코 중에서도 그 스키즈오프레닉에 가깝고 이게 멀티 퍼스널리티가 있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서워. 부모를 죽인 애야. 자기 부모를 자기 손으로 죽인 놈이니까 아주 그냥 그런 놈으로 여기서 나오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The night is still young. 다시 책으로 가서요. The night is still young. 요거는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수업 시간에 아직 초저녁이잖아. 우리 친구들랑 같이 술 먹고 나서 I gotta go home. 그러면 The night is still young. 그러면서 잡는 거야. 그때 그런 표현을 알았으면 내가 미국에서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사귀었을 텐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미국애한테 The night is old enough for me 막 이래가지고 친구가 안 생겼었죠. 그 다음 겁니다. In the nick of time. 이게 뭐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in the nick of time 같으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때 맞춰서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in time이라고 생각하면 돼. in time이라고. 근데 in the nick of time 해갖고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에. 요거 한번 문장 한번 읽어보자. Did you make it to work in time? Did you make it to work in time? 제 시간에 일에 도착했니? 출근했니?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I made it there. I made it there. Alright, 도착을 했는데 just in the nick of time.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어라고 얘기할 때요. 아하, N-I-C-K 요게 금덩어리가 돼야 되겠죠? 아이,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in the nick of time. 그 다음 거는 자주 나오죠. At the crack of dawn.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럴 때? 그렇죠. 새벽에 동틀 무렵에 여러분들은 언제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강의가 있으니까 6시 20분에 강의가 있으니까 지금 요 옥상에 올라가는 시간이 5시 한 50분 그 정도에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crack of dawn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색깔이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푸른색 이게 다 한꺼번에 있어요. 색색까지가. 보라색도 띄어 어떨 때는요. 근데 요즘은 이게 많이 이제 지금 많이 더 어두워져 갖고 없는데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제가 1시간 끝나면은 7시 20분 클래스가 있기 전에 이제 올라가서 또 이렇게 1시간이 끝나면 7시 10분이거든. 아침 7시 10분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 이제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아주 한겨울이 되면. 근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안 보였는데 옛날에 5시 한 50분 정도만 되면 그렇게 있는 거죠. At the crack of dawn. Alright. 자, 요거는 Lost에서 나왔고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들어가겠습니다. Time to set things straight. Time to set things straight.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거죠. Set things straight는요. I poisoned you. I poisoned you. 내가 너한테 독약을 먹였다. I poisoned you because I'm a criminal. Because I'm a criminal. 내가 왜냐면은 criminal. criminal. 범죄자래서라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죠 지금. 지금 안냐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 친구는 poisoned를 안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꾸 몰아대니까 그래 내가 범죄자래서 내가 너한테 poisoned 시켰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라고. I poisoned you because I'm a criminal. Get your hands off me, boy. Get your hands off me, boy.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저도 저런 소리 들은 적 있거든요. Get your hands off me. 정확하게는 get your hands off of me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oy 이렇게 부르는 그 boy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흑인과 중국인들 주로 이런 그 유색 인종들을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놈들이 인종차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꼭 자기 아들한테 boy 라는 그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bellboy 부르듯이 그런 boy야 그때는 기분 되게 나빠해야 돼 I'm not a boy I'm an adult 막 이러지 말고요 Get your hands off me, boy. Hey, sweet cheeks. Hey, sweet cheeks. 얘는 이렇게 항상 사람 이름을 알더라도 이런 애칭을 많이 부릅니다. Sweet. sweet. 달콤한 cheeks. 그래갖고 여기 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right, sweet cheeks. 얘는 그렇게 많이들 불러요. 이렇게 애칭을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여자들을 부를 때. Hey, sweet cheeks. I had no idea.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 저 여자를 스위치익스라고 불렀던 거야. 여기 뺨이 귀엽게 생겼잖아, 그지? 네, 그리고 제가 러스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멋있잖아. 여자들 그 진짜 내가 화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요, 약한 척하는 여자들 있잖아 왜? 그래갖고 회사 다닐 때 아우 전 약은 못해요. 저는 여자라서 집에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서 12시까지 그 놀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지 혼자 나가서. 그런 애들 난 딱 질색이고요. 저는 이 물통 못 들어요. 좀 들어주세요. 집에 가서 막 바퀴벌레 다 때려잡으면서도 앞에서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난 그런 애들한테 물론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자기가 여성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이 진실된 모습이면 난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 우리 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여성을 우습게 본다고 그러잖아. 그런 애들 때문에 더 우습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런 여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컨트롤 잘하고 자기가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강인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무시하는 거는 점점 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시집 가면 나는 회사 그만 다녀야지. 이런 애들이 많을수록 그거는 우리나라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사상이. I had no idea how bad you wanted off this rock. How bad you wanted off this rock. How bad? man 앞에는 how 그 다음에 bad bad는 여기서 얼마나 끔찍하게 네가 you wanted 네가 원했는지 how bad you wanted 뭘 원했어 off this rock off off에다가 this rock rock는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아주 환장해 있었구나 그걸 몰랐다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I had no idea how bad you wanted off this rock time to set things straight Time to set things straight. 맨 앞에부터 time to. 일단은 time to가 무슨 말이에요? 뭐 말 때가 됐다야. Time to. time to. 그다음에 set things straight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금덩어리로 가져가시면서 확실하게 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대로 계속 오해가 쌓여서는 안 돼. Time to set things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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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저 남자를 갖다 하도 껄렁거리고 그러니까 크리미널즈인 줄 알았는데 걔는 사기꾼이었고 사실 안 잡힌 사기꾼이니까 아직 크리미널은 아니죠. 크리미널즈 저 살인죄까지 해가지고 크리미널즈였고 호송돼가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저 여자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 이제 밝히자는 거죠. 이 애는 알고 있어서 서열하는 애는 알고 있었거든. Time to set things straight. Let go of me. Let go of me. 놔. Let go of me. Tell him who the criminal is. Tell them. Tell them. 얘기를 해. Who the real criminal is. Tell him who the criminal is. Oi, leave her alone. Leave her alone. Leave her alone. 내버려둬. 막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 들어보세요. Oi, leave her alone, man.
만으로 들리죠? 우리 귀에는요. 그게 man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man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man도 그러지만 my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뉴질랜드에 가서 정말로 한 달 동안 거의 걔네들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한 달 동안을 그 다음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을 때는 조금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이제 정말 많이 알아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뉴질랜드 사람을 만나서 또 친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다 똑같은 영어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이구 아주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Leave it alone, man. Tell it. Tell it. 막 이러는데 가끔가다 이게 인터넷 그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려요. 영국 드라마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는데 내가 들려야 하지. 내가 들려야 하지. 내가 뭐 알아야 하지. 영국 문화도 모르고 영국도 안 가봤고 그 영국어는 또 틀린 거거든. 그냥 영어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걸 듣고 따라하는 거잖아 우리는. 내가 돼야 되지. 아 그럼 뭐 이것도 전혀 못 잡았다니까. I can't find my job. 이걸 아 그럼 뭐 이러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걸 어떻게 따라해. 따라해봐. 아 그럼 뭐 어, 잘하네. 보디숍. 못해요 저는. 내가 안 들려서 못해. Leave it alone, man. Tell it. Alright, 그리고 오늘의 동영상으로는 마지막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그 블랭크 저 표현이 되겠는데요. For the good old days. 아 이건 지금 우리 앞에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친구랑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참 옛날이 좋았다, 그지? For the good old days라는 거는 옛날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젊었을 때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생각하면서 얘기한대요. 자기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과거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 30대는 현재를 얘기를 많이 하고 10대 때는 미래를 얘기 많이 하잖아.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대학교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It's considered sexual harassment. It's considered sexual harassment. Two and a half minutes 나왔는데 이거는 성추행이다. It's considered sexual harassment. The school has a The school has a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대요. 뭐를? The school has a zero tolerance policy. Zero tolerance policy. 이런 것도 꼭 가져가야 되는 단어야. Z E R O 제로죠. 제로 우리는. 근데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Z E R O U. 한 번만 더 해 줄게. Z E R O U. 같이 하라고 Z-R-O-U 그거를 하세요. 그거를 연습을 하세요. 그걸 점점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Zero Tolerance T-O-L-E-R-A-N-C-E 맨 마지막 단어 Policy 그래갖고 P-O-L-I-C-Y입니다. 절대로 안 봐주는 거예요. Tolerance라는 거는 참아주는 건데 참아주는 게 0이야. 그래서 절대 안 봐준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Zero Tolerance Policy입니다. 뭐를 갖다가 학교에서는 안 참아주는 거야? Sexual Harassment는 안 봐주는 거예요. 학생들 간에. The school has a zero tolerance policy. Oh, for the good old days. Oh, for the good old days. For the good old days. 전사 for 관사 the 그 다음에 good old days 그럴 때 벌써 알겠죠? 아 옛날이 좋았어 아이스케이크 할 때가 Oh for the good old days when you could wander into the when you could wander into when you could when you could wander into spelling은요 W A N D E R 그 다음에 전사 into 그러면 어슬렁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Oh for the good old days when you could wander into the girls' locker room the girls' locker room girls' locker room 애들 옷 갈아입는데 여자애들 옷 갈아입는 데를 Oh for the good old days when you could wander into the girls' locker room pretending you were blind. Pretending you were blind 이러면서 알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서 pretending you were blind. Oh for the good old days when you could wander into the girls' locker room pretending you were blind. You actually did that? You actually did that? 형 정말 그랬어? That's horrible. That's horrible. 진짜 못됐다. 형 그런 못된 짓을 할 수도 했을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That's horrible. No, the horrible part. No, the horrible part. 진짜 끔찍한 부분은 the horrible part. The horrible part. 이제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펀치라인 나옵니다. No, the horrible part was stealing the dog from the blind kid. 그게 못된 거지. Was. Alright, W-A-S 쓰시고요. Stealing. 훔쳤어. S-T-E-A-L-I-N-G. 뭐를? The dog. 개를 훔친 게 참 안 좋은 거였지. Was stealing the dog. From the blind kid. From the blind kid. 실제로 그 학교에 장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서 개를 훔친 게 안 좋은 거였지. 그러고 들어가서 잠깐 놀고 나온 거야. 뭐 누구 해대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블라인 키드가 얼마나 헤맸을 거예요. 응? 지팡이랑 같이 훔쳤을 거야. 훔쳐도. Stealing the dog from the blind kid. 그리고 나서 블라인 키드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나라는 메인견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 dog.
E-Y-E 하이픈 없고 D-O-G. 정말, 정말로 신기한 거는 그 아이덕은 주인 이외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불러도 안 옵니다.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정말로 반한 거는 조그마한 치와와 같은 게 막 아이덕을 괴롭혔거든. 그 막 그냥 물면서 막 장난치고 막 이러잖아. 애가 놀자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지 움직이지도 않아. 주인이 놀랄까 봐 움직이지도 않아. 지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그래갖고 그냥 아주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가갖고 치와와 이렇게 팍 쳐버렸어. No, the horrible part was stealing the dog from the blind kid. 재밌었어요? Alright.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이제 점점 노하우가 생겼는데 요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 그 표현들만 딱딱딱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Okay, see you guys all on Monday. Have a beautiful weekend.